바이 바이 코리아. 여러분 저희는 밥을 먹으러 왔거든요. 여기가 이게 굉장히 유명하대요. 그래서 이거랑 요거를 두 개를 시켰어요. 먹어볼게요. 우와. 콜라에서 먹어. 안 먹어. 느끼해. 보여주려고 했다가 눈물을 흘렸어. 이건 뭐야? 얼핏 머리카락 같아. 그리고 그 회 아래에다가 깔아놓는 그 여러분 저희 곤돌라 타러 왔어요. 짠. 와. 여기는 아침 저녁이 필요가 없습니다. 천장이 조명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거 탈 거예요. 여러분 저 가면서 했어요. 남들 하는 건 다 해봐요. 남들 안 하는 것도 다 하고 남들 아무도 이거 안 끼고 타던데. 근데 저기 곤돌라 티켓 파는 데서 이런 거를 쓰고 또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금을 주고 사봤습니다. 이게 9만 원이에요. 한 번 타는데 9만 원을 쓴 거지.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이긴 우린 싫어요 신문에 TV에 월급 봉투에 바이바이 코리아. 세 번째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바로 베네치안 호텔입니다. 구경시켜드릴게요. 짠.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여기도 온통 금으로 다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저희 방입니다. 트윈으로 빌렸고요. 여기는 1.5층처럼 복층으로 되어 있어요. 뭔가 조금 살짝 앤티크한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느낌입니다. 뷰는 시티뷰인데 여기 바로 앞에가 공사 중이라서 뷰가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이제 또 바로 마카오 하우스 오브 댄싱 워터를 보러 가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기대하고 왔던 공연이라서 빨리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카오 하우스 오브 댄싱 워터. 짠! 여러분 마카오 댄싱 워터 도착했습니다. 여기 사람 진짜 많아요. 저희는 미리 한국에서 티켓을 예매를 해놔가지고 지금 따로 뭐 티켓을 발급할 건 없는데 여기 안에는 막 팝콘이랑 막 그런 거 팔긴 하는데 그게 현금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오시는 분들 있으면 현금을 꼭 챙겨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카오 댄싱 워터 너무 기대하던 건데 이게 진짜 재밌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거의 맨 마지막으로 저희가 일정을 잡았던 게 이거를 먼저 보면 호텔에서 하는 쇼라던가 뭐 다른 쇼들이 너무 재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진대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오늘 마지막 날 밤으로 잡았습니다. 사람들 엄청 많아요. 이거 봐.
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8시 쇼라서 곧 들어갑니다. 그럼 일단 보고 올게요. 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또 체크아웃하고 파리 비행 보러 왔습니다. 밤에도 한번 보고 낮에도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날씨가 좋아가지고 공항 가기 전에 낮에 왔습니다. 진짜 너무 예뻐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와, 최고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진 찍고 밥 먹고 아마 바로 공항으로 이동을 할 것 같아요. 바람도 너무 시원하게 불고 그럼 일단 사진 찍고 올게요. What do you know? To find a brown-eyed man. 이 영상은 글로벌 넘버원 라이브 프로그램 비고라이브와 함께합니다. 언제 어느 곳이든 모바일로 방송하는 비고라이브는 전 세계 200개 3억 유저와 함께 진행 글로벌 라이브 방송 플랫폼입니다. 하루에 채널 50만 명이 넘으신다면 지금 앱스토어 및 구글스토어에서 비고라이브를 다운받으세요.